오늘은 인천 청락 커스커가 오픈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달려왔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입구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커스커의 19번째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매장이기도 합니다. 이곳 청락 커스커는 미국 커스커의 매장과 동일하게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가 없습니다. 주차 공간도 실내가 아닌 외부에 세워놔야 하는데요. 글쎄요,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덥고 하는 한국 같은 기후변화가 심한 나라에서 굳이 실외 주차를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거의 들어가는 중이야. 아직 못 들어왔어?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차가 여기 못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만차가 된 것 같아. 줄을 서서 약 30분 만에 들어왔는데요. 역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우리를 반겨주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넌 거짓말쟁이의 깡패야! 이러지 마라, 라쏘! 토이스토리의 악당, 라쏘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어떤 매장에서도 구경하지 못한 반가운 인형입니다. 작아 보이는 얘네가 99,000원, 엄청 큰 이 녀석이 529,000원입니다. 야매주부! 60주년 한정판! 한정판이래요, 한정판! 야, 이거는 먹지 말고 걸어놔야 되겠다. 제가 빽 한정판은 못 사도 이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인데요? 7,490원. 거기다가 초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아. 생일 케이크 수준이에요. 코스코의 6% 골드코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은 청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 코스코에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6%는 홍콩이나 마카오 거리에 가보시면 많기 때문에 홍콩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싱가포르 전통기업 비첸향입니다. 지금은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백화점에서 보셨다면 그 맛 그대로입니다. 먹는 방법은 그냥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담궜다가 먹으면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해서 더 감칠맛이 납니다. 이렇게 있어서 그냥 가방에 넣고 담 떨어지거나 너무 막 운동할 때. 맛은 보장이 됐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이죠. 어, 무거워. 49,990원. 5만원이야. 예전에도 레몬사탕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 이거 참. 사탕을 이렇게 5만원어치나 먹었다가는 뱃속에서 레몬나무가 자랄 것 같은데. 이게 큰 게 나왔어. 3kg. 아무튼 용감한 청라 커스커입니다. 지난주에 촌스런 포장의 즉석우동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면서 배우 이장훈님이 만든 거라 궁금하긴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청라에서 먹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단 매콤하고 맛있었습니다. 배우에서 요식업 사업가로 성공한 이장훈님께서 만든 우동이라는 것이 좀 놀랐고 대한민국 코스코는 물론이고 지금 미국까지 진출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이 박스에 10인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분에 2,500원 꼴이면 그리 비싼 건 아닌 듯 합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옛날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그 맛 기억하시나요? 야매주부.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청라의 코스코 입구에서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우,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 1시간 반 만에 들어왔어요. 뭔 일이야. 지금 한 대씩 때려보네요. 천천히. 어쨌든 미국 온 것 같은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못 보던 게 너무 많아. 진짜 새로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조만간 여기로 계속 출퇴근을 하지 않을까. 더 로쏘가 그 인형에 반겨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여긴 디즈니인가? 그럼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것들이 청라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치김치. 진주의 미식 명문가로 알려진 구씨 가문의 비법으로 만들었다는 갈치김치가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만 봤던 김치가 코스코에 등장한 것이죠.
바로 옆에 수비드 삼겹수육이 나왔습니다. 저온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해야 먹을 수 있다는 수비드. 구운 삼겹과는 매우 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수비드 수육입니다. 여러분들 핫소스 좋아하시나요? 집에서는 주로 이런 핫소스로 드시죠? 핫소스 없이 밥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청라 커스크로 오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면 밥 말아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왕갈치. 여러분들 갈치 좋아하시죠? 갈치 중에 갈치, 대왕갈치랍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싸나 했더니 킬로그램당이고요. 한 마리 가격이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저렇게 큰 생선이 맛이 있을까요? 아무튼 커스코에서 처음 보는 갈치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내가 오늘 새우를 살려고 했는데 냉동새우를 살려고 했거든? 이거를 사야 되겠네? 우와, 근데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어요. 오, 살아있어요? 움직인다. 커스코가 이젠 하다하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팔고 있습니다. 생물 독도 꽃새우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 툭툭 튀어. 어, 튀어? 어. 진짜 살아있습니다. 이거 회로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항에다가 키워야 할까요? 이거는 구워 먹는 용이 아닙니다. 아, 그래? 네, 회로 드세요. 한우야? 욕구 기념 한정 상품으로 다음에 오시면 없어요. 야, 이것만 진짜 맛있지. 다른 점 다 가도 없습니다. 저희 점만 판매합니다. 청라 오픈 기념으로 한우 원뿔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고기의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개를 묶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17만원 가량 됩니다. 마지막으로 티본 스테이크 구경 한번 하시죠. 청라 오픈 첫날에 영수증만 보여주면 커스코 쇼핑백 3개를 묶어서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청라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쉬웠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칩니다.